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 물건은 진짜 확실히 거래되는 물건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부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10년 동안 동부권에서 수많은 토지들을 거래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죠. 예. 근데 모든 일을 감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 감도, 현장감도 무시 못한다는 거 제가 입증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제주시 조천읍 함덕이고요. 여기 함덕 해수욕장까지 직선 거리로 약 59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데가 바로 물건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예. 현장이 이제 사거리 코너에 있다 보니까 차량 유동량도 많고 오늘 물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알짜배기 토지입니다. 예. 함덕 해수욕장 인근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가도 단가지만은 그 자리에 그 물건을 그 시점에 구할 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토지주분들이 매매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2차선 도로변으로 해서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시가를 시세를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 오늘 물건이 또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감안하시고 여기가 이제 한 3층에 복층, 4층 지어서 1층에는 지금 상가를 넣고 보통 식당이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 요즘 뭐 배달의 민족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주변에 이제 유입 인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넣은 상가를 놓고 2층, 3층 원투룸 놓고 주인 세대랑 투룸 이렇게 놓고 옥상은 이제 저 복층으로 해서 이렇게 꾸미시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서 도보로 2분 거리에 다 있죠. 그리고 과거 이제 대명리조트 걸어서 3분 거리, 3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고 시내버스 정류장 있고 그리고 하나로마트 바로 뒤에 있고 함덕의원 있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애들이 아주 평화롭게 놀고 있죠. 예. 저도 그 놀이터 앞에 있는 집을 샀거든요. 예. 굉장히 좋아요. 뭐 차 타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가까워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뭐 놀이터가 집 앞에 있다 보면 거의 뭐 내 마당처럼 쓰는 거죠. 굳이 아이들이 아니라도 어른들도 식사하고 산책하기 좋고 담소 나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또 공원이 딱 하나 떨어져 있어서 아무튼 내 땅은 아니지만 뭔가 내 땅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이런 국공유지라든지 주변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좀 많은 게 이 토지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 토지도 제가 예전에 과거에 거래를 했는데 거의 한 평당 한 800 정도 요거보단 약간 컨디션이 낮긴 한데 그렇게 제가 거래를 시켰었고 요 주변에 제가 물건 받아서 지금까지 거래를 못 시켰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요건 좀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서둘러서 물건 현장 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칠동가라고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금고기 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름 제주도에서는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고깃집이거든요. 그 정도로 입지 조건이라든지 상권 괜찮고요. 코너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실 때 시장 가치라든지 매각하실 때도 그런 값어치는 충분히 현금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토지니까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모양은 완전 정사각이죠. 예, 건물 배치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고 사거리 코너다 보니까 시각적인 광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토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뭐 딜을 하셔야겠다. 저희가 이런 손님들한테 일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 이미
가격을 주인이 처음에 한 700만 원 정도 제시를 하신 걸 제가 오늘 평당 590까지 엄청나게 제가 딜을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저한테 사주시고 좋은 물건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 현황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구 단위의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자치적인 건축 규제에 맞추셔야 되고요. 면적은 여기가 87평이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축이 가능하시고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정말 깔끔한 그런 상가주택형의 토지가 될 것이고 여기서 기본적인 수익률이 안 나온다면 처음 계획하신 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깔끔한 물건 소개해드릴 때 굉장히 기분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계를 떠나서 그냥 가끔씩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유튜브 그냥 편안하게 소통하는 거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죠. 감정을 갖고 있고 때로는 뭐 욕심도 있고 근데 이제 하루에 전화라든지 이 업무량이 좀 과다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정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좀 이렇게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이제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고치려고 매일 노력은 하는데 성격이 저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상담할 때 보면 좀 까칠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물건을 선점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물건을 받은 것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단가에는 어렵다 그러면 가차없이 좀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 시간에 다른 업체를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또 저희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섭외해드리기에 노력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까칠하게 대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냥 사랑스럽게 봐주시고요. 우리 그 구독자 형님들 연령층 보니까 거의 우리 누님 형들이더라고요. 예, 형님들 누님들 사랑합니다. 예. 아무튼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고요. 예.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